약간 밤에 이제 뭐 우리를 사러 가면은 보면은 가자미눈으로 담긴 척하면서 여기서 보더라고. 옆으로 걷잖아요. 그러니까. 옆으로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이거 너무 웃겨. 아 이거 너무 웃겨. 잠깐만. 아 씨.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또 질문 하나 한 게.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가만히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닉네임 바뀌면서 강대적으로 차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땠는지. 오히려 후련함이 크다.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뭐 후련했다. 네. 아니 왜 질문을 이쪽만 하세요?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. 아니 근데 보통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찾진 않으니까. 그래 오빠 참고로 해 그럼. 기분이야 좋겠지. 미미짱이 이제 본인과 커플링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? 저번 달에. 네. 아, 그때 그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? 미미 오빠 좀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싶었는데 밤마다 전화해서 뭐하냐 목소리 한번 듣게 해주면 돼. 아니면 너 신던 약 말려주면 또 있나요? 아니면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? 그리고 약간 밤에 이제 뭐 우리를 사러 가면은 보면은 가자미 눈으로 담긴 척 하면서 여기서 보더라고. 옆으로 걷잖아요. 그러니까. 옆으로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이거 너무 웃겨. 아 이거 너무 웃겨. 잠깐만. 아 씨. 혹시 미미짱이 본인에게 반했던 포인트. 아 씨. 가슴. 그러면은 반대로 헤어지게 된 이유는? 내가 말해도 될까? 언니 가슴이 너무 좋아서 그 모양대로 항공모델로 그 마우스패드 같은 거 그, 아니요 아니요 손목 스트랩. 아 그래? 아, 전인자로서 뭔가 조언이나 응원을 뭐 민수에게 해준다면 우리 미미짱은요 좋아한다고 말 안 해요. 사람 패면서 애정을 드러내거든요. 미미짱은요 꼴초라서 담배 제때 안 갖고 오면 밥상 엎어요.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. 끝나고 나서 잘한다고 격려해주세요. 야 이거 음치 방송할 거 아니 아니 문신한 사람 좋아해요. 조심해요. 자고 있는데 등에 문신 지질 수도 있어요. 끝까지 들어주세요. 제가 그래서 등에 담백박으로 생긴 잉어가 있어요. 막아. 잉어? 아 이거 막아. 이거 진짜 잘못 퍼지면 안 돼. 네,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예요. 이 컨텐츠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또 마음에 들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마지막 컨텐츠는 본인이 억울했던 점을 네.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 지금부터는 네. 본인에게 필요했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네.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네. 지금 이 주제는 미미짱이 해주는 반론의 시간입니다. 본인은 정말 콘텐츠의 마음으로 커플릭을 맞춘 것인지.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 저 진짜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거 연관돼서 하나 있는 게 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미미짱 드디어 눈 돌아가지고 동생들 껄떡대네. 시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미미짱 드디어 돈에 눈 벌어가지고 별걸 다 하네.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은별이 양갱이를 종종 쓰다듬으셨어요.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증거대로 많이 가지고 왔단 말이죠. 지나가다가 똥 보면 만져요. 들어온 거 보면 만져요. 아 왜요 왜요. 기식경 모두 만져요.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된다고. 그러니까, 여러분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쉽게 만지지 못합니다. 쟤네들 만진 거 너무 편해. 숨을 막 헐떡이면서 긴장하면서 만지더라고. 근데 은별의 양이 어쨌든 여자는 여자란 말이죠. 어떻게 진짜로 사귈 수도 있지 않는지. 아, 절대 없어요. 좀 반대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 미미짱. 뭐 예를 들어서 지키면...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뭐 세상에 진짜 해가지고 얘 둘밖에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.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세상에 인간 3명 남았는데 굳이 왜 종족 봉식을 해야 되나. 멸종하는 게 맞다. 근데 종족 봉식 안 하고 셋이 끼고 사면 되니까. 끼고 사는 거지 그냥. 이 컨텐츠를 또 제공해주신 고마운 와나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. 진짜 고맙대 작가님한테. 이 컨텐츠 짜자마자 와 와나 진짜 고맙다 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 이러면서 바랄던데 작가님? 내 닉네임 지어주기 컨텐츠 할 때마다 네 생각이다. 왜죠? 진짜 X됐다.
너무 고마워서 이건 진짜 감사 각이다.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완아, 아 오늘 잘하면 은별이랑 안아볼 수도 있냐? 못하면 손까지만이라도. 방송 할 때 너가 좀 이끌어줘. 그런 식으로 뭐라 가줘. 아 어차피 없어 이제 쪽지가. 빨려나. 아니야 쪽지 없지. 아 쪽지가 없는데. 아직도 저렇게 충격받을 게 남았어? 누가 뭐할지 한번 상의해보시겠어요?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뒷담 없이 들어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이거는 이 유튜브 쓸 때 필요한 소스예요. 자, 이 콘텐츠를 진짜라고 믿는 시청자들에게. 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.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? 아 진짜 정신 차리세요. 진짜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눈 떠요? 아! 은별이 엉덩이 빵댕이 시기네! 잠깐 잠시만요. 실수인 척 계속 엉덩이 들이대기인데 이게 무슨 실수의 비용신 같은 거야. 아이씨! 양갱이 거는요 이겁니다. 자 일단은 오늘의 준비된 컨텐츠 이게 끝입니다. 네. 이 컨텐츠에 대한 주의점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리미트 제한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. 컨텐츠가 명분이 생기면 하지만 없어지면은 확실히 맺고 끊음. 그 다음에 뭔가 끝났는데 막 채팅에 뇌절하면은 뭐 블랙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통기한 내에서 확실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씩.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찾아준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방송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예. 저는 다 모르겠고 민수 오빠 두 달 내내 놀려서 기분이 좋아요. 민수 씨. 여러분 그 좀 진지하게 말해서 양갱이랑 은별이가 훌륭한 여자입니다. 다만 제 승에는 안 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인 거예요.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제발 욕지 말아주세요. 아니요 유통기한 내는 욕할 건데요. 오늘의 마지막 소감을 또 장식해줄 현 여친. 여러분 오늘 컨텐츠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 장난이었거든요.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오늘 계속 방송을 하면서 보는데 아닌 것 같아서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쁘게 만나볼게요. 여러분들 아 진짜 아 미쳤나 이 년이 진짜 적당히 아 자유 아닌가요 소감은? 아 진짜 소감은 자유 아닌가요?